아우. 나는 달라. 나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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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달라. 사달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재밌는 걸 갖고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안경을 하나 샀었죠? 안경도 하나 사야 되는데. 안경 볼까? 안경. 모델을 안 이쁘고 안 잘생긴 사람으로 하면 안 될까? 안경 본연의 그 능력을 알 수가 없잖아. 가벼운 국산 남자. 뭐라고요? 여자 베타 티타늄. 요즘 뭐 티타늄 많은데 진짜 티타늄으로 만드는 거야? 판매가가 25만 원인데 할인가가 3만 원이라고요? 할인율 상태가? 리얼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 모든 안경에서 판매하는 렌즈만 8만 원대 고가의 렌즈만 사용을 합니다. 네? 님 4만 원에 어떻게 8만 원짜리 렌즈를 달아줄 수가 있음? 뭐지? 근데 안경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아. 평가. 진짜 편함. 안경에 60 넘게 투자했고 유명한 안경대 많이 사서 봤는데 이게 두 번째로 편한 듯. 뭐? 별점이 너무 좋은데? 얼굴이 작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크다는 소리 단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얼굴이. 1번 기본 사이즈 안경을 끼면 안경테가 벌어진 형태가 된다. 아, 여자 전용 안경 사이즈 있는 건지 뭔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본인 얼굴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기본 사이즈를 꼈는데도 늘어난다, 안경이. 그러면 나는 1번 사이즈를 끼면 안 되겠네? 오버사이즈 이런 거 해야겠네? 대가리가 큰... 와, 이렇게 4만원 밖에 안 해? 국내 1위 브랜드 제품인데 근데 왜 국내 1위 브랜드에 도대체 그 이름을 안 적어놨지? 할인, 상품 주문 쿠폰 22만 100원. 26만원짜리가 22만원 할인해서 4만원이야.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 태가 20만원 좀 넘고 알이 20만원 넘습니다. 한 짝이 20만원 넘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양쪽에서 40만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토카이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인데 이거 말고 국내 것도 비싼 렌즈들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 대부분 한 짝에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양짝을 블루라이트 차단을 투명으로 넣어주는데 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다른 데서는 안경점에서 파는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들은 개비싼데 10만원 기본 진짜 10만원 넣고 시작하는데 여기는 만원에 해준다고. 와서 그냥 써보겠습니다. 그냥 써봤을 때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없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없더라도 스크래치 이런 거에도 강력하고 뭐 좀 튼튼하면 솔직히 만원짜리 R렌즈 치고 그 정도면 충분히 할만한 거니까. 태하고 안경까지 해서 지금 4만원에 하나를 시켰는데 아무튼 안경 태 오면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이 왔습니다. 안경이 왔어요. 뭐야, 별게 없는데 너무? 보시면 진짜 별거 없어요. 뭐 뭘 줬네요. 드라이버인가? 이거 뭐지? 드라이버. 1차 드라이버를 줬고요. 오, 안경닦이 주고요. 안경닦이의 퀄리티는 꽤 괜찮습니다. 오, 두 장이네? 회사인데? 두 장의 두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닐 포장이 돼 있고요. 투 디톨. 이것도 퀄리티도 뭐 나쁘지 않은데요? 안경. 안경은 안경 코까지 하나 더 보내줍니다. 한 세트. 아니 너무 회사인데? 한 세트를 더 줬어요. 그리고 안경이 왔습니다. 와, 진짜 가볍다. 부러질 것 같아. 씨, 엄청 얇아요. 지금 내 안경이랑 비교해보세요. 얇기 봐. 엄청 얇아. 와, 안경 개 무거운데 제 거. 와, 진짜 개 가벼워요. 8g이라고 적혀 있었나? 나쁘지 않네요. 혼자 착용감 상당히 괜찮고요. 블루라이트 차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인을 해보면 알죠. 어떻게 확인을 하냐? 여러분 또 최신 기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보세요. 블루라이트 차단이 확실하게 있는 렌즈예요. 제가 화이트 밸런스를 고정을 시켜둘게요. 화이트 밸런스를 고정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쓰던 겁니다. 약간 색상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안경을 보여드릴게요.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색상이 비슷하거든요, 씌웠을 때? 이것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랑 약간 붉은 색기가 올라오거든요? 이게 채팅, 모니터가 약간 푸른색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끼면 그 푸른 기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오! 오! 어? 이것도 사라진다? 아니 이거 4만원짜리 맞아? 일단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안경이? 일단은 그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렌즈로 봤을 때 색감이랑 이걸로 봤을 때 색감이랑 비슷합니다. 파란 끼가 사라져요. 확실히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기능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나니까 제 눈으로 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느껴져요. 어? 저번에 4만원에 산 거 치고는 생각보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안경이 뭐 디자인이 나한테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뽀로로 안경이 더 낫지 않아요? 이 디자인이 저한테 그렇게 어울리진 않고요. 디자인은 저는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4만원에 이 정도 기능을 가진 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태가 좀 잘 휘네요. 너무 얇아서 그런가 약간 썼을 때 이 안경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썼을 때도 이렇게 약간 덜렁덜렁 거려요. 딱 안 받쳐줘요. 이거는 뭐 이런 비슷한 안경 쓰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나는 모릅니다. 이게 강도가 센 건지 약한 건지 모르겠고 쓸 때 일단 좀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4만원인 거 치고는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에다가 추가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광고 아니에요. 이건 광고 아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해서는 일단 저는 저한테 그렇게까지 맞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서 보관을 해두겠지만 마음에 드시는 분은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